머리는 무지 좋아요, 이분들. 그런데 머리 좋지만 학업을 크게 이렇게 이어나가기보다는 재주를 조금 부각시켜서 그 날개를 조금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노원구의 삼성궁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제 목소리가 조금 갈라지고 그렇죠. 이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도 요즘에 뭐 저는 조금 피곤이 쌓여서 목소리 조금 이런 건데 여러분들 꽃가루 조심하시고요. 목 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환절기니까 감기 특히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자, 오늘은요, 제가 선생님께 2021년도 상반기 용띠분들의 전체적인 운세를 한번 여쭤보러 왔습니다. 네. 용띠분들. 일단 그 상반기에는 우리 용띠분들 파죽지세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빨리 끓는 냄비가 빨리 식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그래서 상반기 상황만 보고 너무 내가 진짜 파죽지세네. 그래서 오만하거나 뭐 자만하지 마시고 주변의 지인들하고 같이 항상 내가 상반기 바쁨을 늘 감사함으로 그렇게 1년을 보람되게 지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이제 한 분 한 분 첫 번째 22살 우리 경신생. 네, 2000년생이시네요. 네. 머리는 무지 좋아요, 이분들. 그런데 머리 좋지만 학업을 크게 이렇게 이어나가기보다는 재주를 조금 부각시켜서 그, 날개를 조금 펼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전문직을 준비하신다거나, 내 재주가 무엇이 있는지 이거를 잘 살피셔서 활용하시는 것이, 나중에 명예가 따르면서 돈도 따를 수 있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알려드릴게요. 올해 신축년 8월, 9월, 11월 이때는 우리 22살 되신 분들 사고조가 조금 비쳐요. 그러니까는 각별히 먼 거리 뭐 여행을 한다거나 안 하던 스포츠를 한다거나 이런 거는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조 활동하실 때 특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 이제 34살 무진생. 무진생 분들 88년생이시고요. 우순풍조라는 말 여러분들 들어보셨나? 우순풍조라고 이런 말이 있는데요. 이거는 농사가 잘 되도록 그 해에 적당한 바람도 불고 적당한 비도 내려주고 이렇다는 얘기거든요. 곡식이 잘 되겠죠. 이럴 때는. 그렇죠. 34살 되시는 무진생 분들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시기가 내가 딱 뭐를 하려고 그럴 때 적절한 어떤 요소들이 나에게 유리하게 잘 맞춰지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제 이럴 때일수록 독립적인 사업은 조금 삼가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직은 시기상조세요. 그래서 창업이나 개업 이런 거는 조금 뒤로 미루시고 오히려 가급적이면 여러 무리 속에서 나를 조금 빛낼 수 있게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46 되셨어요. 병진생 분들 76년생이시고요. 이분들은 올 신축년 한 해가 사업적으로는 아주 든든한 파트너, 조력자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인연줄이 들어오고요. 또 46이지만 아직까지 솔로이신 분들, 이분들은 내 평생 반려자가 다가오는 그런 해입니다. 제일 좋네요. 네, 한마디로 귀인의 인연줄이 열린 거죠. 금전적인 경우도 뭐 마찬가지예요. 귀인이 들어오면 금전이 뭐 손에 나겠어요? 뭐든지 나를 내 주머니를 뺏어가는 게 아니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다가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한마디로 이렇게 뭐 우리가 채했을 때 명치 끝에 뭔가 꽉 막혀 있다가 그게 쑥 내려가는 그런 시원한 기분을 느끼시는 신축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입니다. 58세. 네. 갑진생 분들 64년생이세요. 이분들은 사람이 나를 살리고 또 사람이 나를 죽게 그렇게 만드는 형국이에요. 한마디로 사람이 나한테 병도 주고 약도 주고 무슨 내가 운이 좋네 나쁘네 금전이 있네 없네가
곧 사람하고 계속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내 사업 운도 아니고 무슨 금전 운도 아니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전반기에는 내 주가가 조금 올라가고 상승하고 동서남북으로 내가 바삐 이렇게 다니게 되지만 내가 언행을 조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바빴던 스케줄들이 갑자기 딱 멈춰버려요. 그래서 이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거는 네. 금전으로는 그렇게 힘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상반기 내가 바쁠 때 언행만 조심하시면 항상 말 때문에 내가 사람과 등을 돌리게 되는 경우이고 나를 바쁘게 불러줬던 곳이 나를 찾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 해 동안 꾸준히 좋은 운으로 가시려면 언행을 조심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재밌는 컨텐츠로 함께 할게요. 감사합니다.